아유, 씨, 어휴, 이게, 어휴, 세상에, 어휴, 이게 지금 뉴질랜드 편인데요. 아, 이게, 어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휴, 참. 아나콘다라니까 아나콘다. 아나콘, 와, 아니, 와, 여기, 예, 조사님들. 제가 미끼를, 소고기에 참기름 쓰는 호주, 뉴질랜드 장어 낚시. 아, 내일 출조를 위해서 제가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5,000원. 예. 내일 제가 이 소고기 미끼로 장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참기름을 여기 이렇게 조그만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게 시골에서 왔던 참기름 요거를 조금 덜어서 이렇게 덜어서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예, 그래서 아우 향기 좋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예. 소고기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찍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뭐, 현장에서 찍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로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서, 이렇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참기름입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조 계획인데 아침에 비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깔끔하게 그쳤으면 좋겠는데요. 상추 씨앗이 싹이 텄네요. 토요일 아침 비가 그치긴 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하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벚꽃 이파리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길거리에 아직 우산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출조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하늘은 잔뜩 흐려 있는데 지금 현재 오후 1시인데 비가 애매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 출조를 해야 되는지 할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일단 어제 사다 놓은 이 고기하고, 예, 소고기, 그 다음에, 예, 소고기를 덜어 가지고 갈이 그릇, 그릇이고요.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준비해놨던 참기름
참기름을 지금 이게 안약병인가요? 이 저 예, 병에다가 예, 다 해놓은 거 요거를 조금 덜어서 미끼를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좀 뜯어서 아 꽁꽁 얼었네. 아 이거 얼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처음 저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야 참 평상시에 사다 먹지도 않던 소고기 어휴 이게 뭐 아이고 이게 뭐가 안 되는데 예. 자 아이 안 떨어지네 아 자, 요 정도, 예. 그래서 요 정도 크기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크기 이 정도면은, 일단 집어넣고, 요 정도 좀 더 작게 잘라야 되나? 아,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 어우, 소고기를 참. 아, 참. 이게, 아휴. 어휴. 아, 씨. 해동 좀 있어야 되나?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몇 개만 더 이게 또 나가면 또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너무 큰데 일단 이렇게 해서 아우 이게 너무 좀 시켜 어우 소시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아 뭐야 이거 다시 얘는 아우 이 강수 나겠나겠나 나겠나겠나 이거를 저기 이거를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나겠나겠나 네, 락앤락 통에다가, 예, 네, 네, 집어넣어서 보관을, 요거는 이제 냉동실에 다시 넣고요. 요거는 다시 예, 냉동실에 보관하고 오늘 쓸 거는 요만큼만 이렇게 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커요. 좀 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세게 좀 넣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이게 지금 쇠고기 그 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직접 준비를 일단 해놓고 날씨를 보고 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